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안타깝죠. 오늘 또 뭐 매번 얘기했지만 3월의 키워드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기관만 잡아주면 시장이 레벨업이 될 건데 기관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3월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천은 조금 들어오지 않을처럼 좀 중순 정도 되면 이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는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 외국인들은 또 8천억 들어왔어요. 개인용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예, 기관이 레벨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레벨업을 시키면 그 안에서 개인이 들어오게 되는 수급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밑바닥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기관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는 기관이 좀 매도가 좀 셌기 때문에 시장이 좀 처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포인트, 기관이 얼마만큼 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3월 때는 그래도 중순 이후에는 기관이 매수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기관이 5천억 이상 사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종목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관이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 이제 거래소도 개인들이 한 3,900억, 그다음 코스닥도 2,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에요. 개인들 들어오면 기관이 무조건 땡기게 때리게 돼 있어요. 개인이 산다 그날 무조건 때려요. 그렇게 보니까 기관이 이제 시장의 주도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또 어려운 게 있죠. 시장이 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배터리 쪽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요. 업종이 움직인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업종의 종목들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종목별로 움직이니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반도체가도 반도체 섹터가 전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움직여. 종목마다 다 틀리게 움직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거 업종의 종목 중에서 힘 있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가 좋아요. 그러면 뭐 셀트리온 다 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종목이 개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코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이다. 개별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셀트리온이랑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는 힘을 없잖아요.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거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근데 유한양행 같은 거는 오늘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종목장세라 그래요. 얘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뺐지만 얘는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동아이스티, 얘는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제약바이오세타, 보령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도 오늘 5% 6% 시세를 냈고요. 그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움직여, 종목별로 움직여요. 그 다음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은 또 강하게 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봐야 돼요. 타겟을 잡을 때 업종을 보는 것도 맞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냐,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종을 움직이더라도 종목마다 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 뭐 CIS 이런 것들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CI 이런 것들은 거의 상한제 언저리까지 19% 정도 시세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화성, 얘도 종가에 13%까지 떠 올려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또 빠졌죠. 오늘 에코프로 BM 얘는 또 조정을 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포스코홀딩도 다 조정을 주고 소재 쪽,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배터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배터리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요 배터리를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매기가 붙어있냐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배터리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지금 매수가 붙어 있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보여줬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아침에 장 중에 강하게 움직였었죠. 여기 한 3% 2%대 움직이다 밀렸고요. 그리고 티로보틱스에 얘들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렌시스 이런 것도 한번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조정 중에 줄 때는 코스닥 쪽으로 매매하는 게 나아요. 코스닥이 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순환매가 타기 때문에 코스닥을 우리가 보는 게 또 나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처진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거 매매하고요. 시장이 세진다 그러면
거래소를 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 당분간 연출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군집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쪽에서 지금 매기가 붙었는지 이렇게 잘 참을 수 있게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다 나눠 놓아야 돼요. 이게 좀 안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동학이요. 그다음 미코, 그다음에 이소왕, 그다음 CS의 한동에도 전고체 쪽으로 많이 붙었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면 이게 종목을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분류표를 다 만들어서 배터리 관련주 셀 쪽이나 이런 쪽은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에코 양극재하고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밀린 거란 말이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린 BM 마찬가지고. 근데 전고체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종목은 개별 장세다. 이래서 시장이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게 종목 장세라 시장이 들어오면 예, 업종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목만 움직이니까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매기가 붙을 건지를 잘 체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바이오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좋아요. 바이오 쪽 많이 붙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 선별적으로 본다면 이쪽에서 아마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2차전지, 아까 얘기했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 예, 이쪽 좀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이라 하면 기관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을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의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이 바이오 쪽을 체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내일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런 그 코타게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효적인, 훨씬 더 수익 내기 좋으니까요. 단기적인 매매 수량을 늘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어떤 건 덜 빠지고 어떤 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체크하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바이오 관련주들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고요. 바이오 관련주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수요 공급방에서 좀 더 시장을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는 관망, 기관의 포인트가 들어오는 걸 찾자 라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수요 공급방에서는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시장을 보는, 그냥 업종을 보는, 종목을 보는 눈을 교육할 거니까요. 내일 많이 찾아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리고 이번 주 관망, 기관 포인트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을게요. 겨울개월 팍팍! 감사합니다.